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3주년을 맞아가지고 우리 주기공 전경 장군의 출발 기념으로 함께 오늘 맞이한 박정희입니다. 저희 병원에 이번 이사입니다. 병원 전 직원과 함께 오늘 성스러운 이 행사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해서 거의 비상사태나 마찬가지 거의 이것과 오늘 여러분한테 계신 이 자리에 보면 굉장히 기분적 앉았습니다만 기적벽 있는 사람들은 초청해도 올 수도 없는 그런 문화의 상황. 아까 뭐 축하 가운데 옛날에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뭉치면 죽고 헤어지면 산다는 그런 축하의 말씀을 했듯이 헤어져야 삽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예비군 여러분께서 이처럼 많이 오셔주셨습니다. 우리 병원의 전 직원과 함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옆에서 본 박정수 작가는 나이가 80이지 평소 제가 옆에서 항상 매일 티타임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50대 청년답게 행동합니다. 아까 최병길 문화원장께서 말씀 언급했습니다만 당구도 500단을 잡으시고 보링도 청년들에게도 이기고 하모니카도 수준급이고 또 바둑은 얼마 전에 아마 마포 문화원에서 선비 바둑을 했는데 장수영 구단을 이겼답니다. 여러분 이대호에서 축하해 봤습니다. 역시 모든 행동들이가 청년답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그 다방면에서 아주 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옆에서 볼 때 부러울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원하는 박정수 작가는 이 자리에 미수연이 됐을 때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와서 축하를 할 수 있는 축하 예배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백수가 됐을 때 또 역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와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꿈이시는 박자까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잘 견뎌내셨습니다. 못한 일 마무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는 밝고 명랑하고 코로나가 없는 새해가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박정수 작가의 만수과 가족들의 행복 약한 가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수 작가님 백수연을 이 자리에서 다시 오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축사를 드립니다.